안녕하세요. 이나랑 여러분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슬릭의 닭가슴살 5종과 스리슬떡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닭가슴살을 넣은 샐러드 파스타입니다. 이렇게 닭가슴살 건강식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요 닭가슴살은 감자, 고구마, 단호박, 카레, 피자 맛이 있는데 제가 섞어놔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. 우선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우와!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이렇게. 감자. 닭가슴살인데 너무 맛있네. 우와. 오케이. 너무 상큼한 것 같아요. 맛있다. 이번엔 요거. 피자. 샐러드에 싹 싸가지고. 이게 다섯 가지 맛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안 질립니다. 맛있다. 샐러드 파스타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? 계란. 이번엔 요거. 단호박. 오, 달달합니다. 맛있다. 감자.
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한 4조각만 먹으면 배가 엄청 부를 것 같은데요? 카레만 맛있어. 맛있는 닭고기 완자 같아요. 이제 후식 스리슬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흑임자 고구마 맛 스리슬떡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너무 좋아하는 식혜. 먼저 요 흑임자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렇게. 와, 이거 완전 아이스크림 같다. 요거는 고구마 맛. 맛있다. 쫀득쫀득. 다이어트 음식인데 이거 너무 맛있잖아.